안녕하세요.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.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8일 14시에 시작하는 LG 대 기아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LG의 기세가 무섭다. 특히 타선에 집중력이 훌륭한 편. 1차전 내일을 고려한다면 크로우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기아의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 반등의 여지가 차고 넘치고 이날 유영찬을 쓰지 못하는 LG의 불펜은 상당히 빠르게 백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.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8일 14시에 시작하는 SSG 대 KT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후에바스는 살아나고 KT의 타선은 김광현을 무너뜨렸다.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는 분명 SSG가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엘리아스의 패스트볼은 장타 허용률이 높고 낮 경기 시 공이 몰리는 단점도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. 그러나 육청명은 이번 등판이 데뷔 첫 타일 휴식 후 등판이고 동기인 원상현은 이미 이 함정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다. 저는 SSG 승을 생각합니다.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8일 14시에 시작하는 NC 대 롯데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비록 전날 경기에서 NC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득점력이 떨어졌다는 건 그다지 좋은 신호가 되지 못한다. 게다가 신민혁은 최근 투구 내용도 흔들리지만 낮 경기 투구에 약하고 무엇보다 4일 휴식 후 등판 시 구위가 확 떨어지는 투수다. 물론 윌커슨도 낮 경기 투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윌커슨은 일주일 만에 등판하는 투수다. 저는 롯데의 승을 생각합니다.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8일 14시에 시작하는 키움 대 삼성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삼성의 기세가 무섭다. 특히 키움의 불펜을 그야말로 완파해버리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. 하지만 레스는 원정에서 기복이 조금 있고 무엇보다 첫 동구장 투구라는 점이 코너와 다른 부분이다. 불펜에서 분명 삼성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에 하영민은 키움 최고의 연패 스토퍼였다. 저는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.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8일 14시에 시작하는 한화 대 두산 경기입니다. 피카츄 생각. 지금의 문동준은 제구를 잡자니 구속이 줄어들고 구속을 올리자니 제구가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. 게다가 4일 휴식 후 등판과 공을 잘 보는 두산 타선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. 최준호 역시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변수가 있고 공격적인 투구는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전날 한화는 승리조를 전원 쏟아부은 반면 두산은 승리조를 아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. 저는 두산 승을 생각합니다.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.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.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!